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기홍입니다.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들의 노래가 음악일까? 자, The Trust. Trust 하면은 개똥 지박이. 아유, 발음도 어렵다. 자, 개똥 지박이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가 주어져. 자, 노래는 가지는데, 자, some 여러 개 들어가겠죠. 자, some of the characteristics S 들어갔죠. 자, 몇몇의 특징을 가지는데, of music, 음악에. 자, it은 여기서는, 송이죠. 자, 개똥 지박이의 노래는 가지고 있는데, 리듬, 그 다음 멜로디, 반복, 자, 그 다음 다양성. 자, 다양성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악에서는 변주라고 합니다. 변주를 가지고 있다. 자, 이시마라는 것도 해서 개똥 지박이의 노래예요. 노래는 또한 3인칭 단수죠. 가지고 있는데,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빈칸 느낌 문제로 우리 기능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학자들이 믿는데, 대선 접속사고요. 자, 새들은 노래하는데, 자, to announce가 투부정사 부사로 썼죠. 자, announce 하기 위하여, 아나운서, 알리다. 자, 알리기 위하여 그들의 presence, 존재. 자, 여기 있어 이것을, 자, in particular, 특정한 영역. 영역. 특정한 영역에서. 자, 영역적인 콜이란 말이죠. 이런 소재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역이란 단어도 여기서 주의하세요. 자, to는 누구에게죠? 전치사예요. 다른 새들에게, of the same kind, 같은 종에. 자, 그리고 자, that they sing. 자, 그들은 노래하는데, 여기서는 자, that이 왜 쓰였냐면은,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과학자들을 믿는데 1번을 믿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믿는다. 이렇게 갔습니다. 자, 과학자들 믿는데, they sing에서는 새들은 노래하는데, 개똥 집박이었죠. 자, to attract는 투부정사 또 부사. 자, attract mate. 그러면은, 짝을 끌기 위해. 짝을 끌기 위해. 자, 유혹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혀가 보이네. 자, in some species. 끊어주시고, 자, 몇몇의 종. 안에서 자 one bird song 한 새의 노래는 자 can tell 자 동사 원형이죠 말해줄 수가 있다 다른 새에게 자 which bird is singing 어떠한 새가 노래하고 있는지를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의문문이 전체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간접의문문 자 그리고 how that bird is feeling 자 어떻게 자 that은 지시대명사죠.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어떻게 그 새가 느끼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가 있다. 자, 새들의 노래들은 또 3인칭 단수 has inspired 영감을 줘왔다. 계속종용법이죠. 그래서요 영감을 줬는데 자 서구의 고전음악 작곡가 들에게 영감을 줬다. 자, 몇몇 세는에서는 서구죠. 서구의 고전음악 작곡가들은 have taken. 자, taken down. 가져왔어. 새들의 노래를 in musical notation. 음악적인 기보법. 기본법이요. 기보법이래, 이게. 기보법에. 음악 뭐 쓰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some 몇몇 작가들은 자, incorporated 해왔어요. PPA 1번. 그 다음, intimated 2번. 자, 그 다음, transformed 3번으로 썼죠, 여기.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종용법이에요, 계속. 그래서, 통합 해왔고,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고요. 모방 해왔고, 변화 시켜왔다. 새들의 노래 구절을 바꿔왔는데, in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냐면, in their composition. 그들의 작곡. 안에다가 영 안 들어가네요. 자, 새들의 노래들은 자, 주어고요. 자, 또한 발견되어진다는 수동으로 썼죠. 자, 서양 나왔으니까 이번엔 차이니스 동양을 대표하죠. 그러면은 중국의 고전음악에서도 둘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in Chinese composition. 그러면 중국의 작곡에서. 자, search에서는 like죠.
자, 주어고요. 자, The Cult of Phoenix. 뭐요? 뭐 무슨 피닉스 작품이라는 것은 for 누구를 위한? 자, 수호나, 자, 오베, 그리고 an ensemble까지 앙상블을 위한 영상물 앙상블입니다. 앙상블을 위한 이러한 컴포지션스가 주어였어요. 얘들은 자, 그 다음 익스텐디드도 또 과거분사죠. 앞에 나온 앙상블 수식해주고 있고요. 확장되어진 확장된 구절들의 자, 이 컴포지션들은 복수 R이죠. R virtual 가상의 카테고리인데 자, 어부새의 울음에 그리고 노래 자, imitated는 모방되어진의 또 과거분사를 썼죠. 그래서 모방된 자, by instrument는 장비가 아니고 저는 악기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뭐 주제는 쉬워요. 맨 마지막 중국 나오면서 약간 꼬이긴 하는데 자, 임팩트가 영향력이죠. 영향인데 새해 노래를 as music on classical music 음악으로서 새해 노래가 뭐로서 음악으로서 on은 고전 음악에 대하여 고전 서양 중국 동양까지 다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새들의 노래가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음악 영향에 역사도 주고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 고전 음악에 이런 소재를 우리 노래하고 있는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노래의 기능과 음악적 영향.